뭔데? 오빠 우리 그때 간 검사하고서 여름부터 다이어트 한다며 오빠가 건강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져온 게 있어 오빠 자 아, 빨리 하기 전에 해서 구독자한테 몸무게 보여줘야지 구독자분들한테 아, 자기야, 요즘 다이어트 트렌드는 단순히 그 몸무게 숫자 두개 그렇게 안 한다. 오빠 어? 무섭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눈바디다, 지금 눈바디. 무섭구나 그러니까 내 몸무게를 왜 재? 빨리 사람들이 올라가 보고 봐 빠져 오빠 보인다. 말이 너무 많다 지금 말 많은 게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다자 올라가 봐 뭐 그때 포항에서 뭐 1kg씩 뺀다고 103이라며 촬영하고 왔잖아, 먹방을. 그 감안해줘야지. 오늘 안 했잖아 일주일 내내 찍고 왔잖아. 그거 빨리 감안해줘야지. 올라가 보자 아. 자 아니, 공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오빠 이거 잘못됐다. 107이잖아 아니, 맨날 눈바디 하더니 지금 뭐야 이게 그니까. 결과가 이거 체중계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 한개더 아니야 있잖아. 한개더 있잖아. 한개더 갖고 올게. 아니, 이게 평상시에도 이게 좀안 맞더라고. 빨리 저 올라가 봐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오줌 좀안돼 가려. 빨리 아니, 이거 원래 공복이 제일 정확하다니까? 오빠 추하다 딱 소감 한마디 하고서 시작하자 아니, 다이어트는 원래 하고 있었어. 103이었다며 여름에 더우니까 미리 촬영을 한다고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10일 가까이 연속 촬영해서 일시적으로 부은 거라니까 내 살이 아니라 이게. 오빠는 좀 방송 안할 때만 안 먹어도 안찔것 같아 진짜 빠질 것 같아 진짜로 아, 근데 자기야. 이게 근데 진짜 몸무게가 다가 아니라니까? 이거 봐봐라. 내가 몸무게가 두 자릿수대로 빠졌어. 근데 이렇게 막살 쪼그라들었어. 이렇게 막 빠졌어. 막 이게 볼품 없이. 그거보다 지금 딱 봐. 실제로 날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다니까? 오빠 영상할 때 봐봐. 편집할 때 한번 아니,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아, 진짜 놀래잖아. 사람들이 진짜. 몸집이 이제 크다고. 이게 근육이라니까, 다. 살이 아니라니까. 그럼 공약을 걸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공약을 내가 그거 할게.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매달 마지막 주그 화요일날 영상 올리는 날마다 몸무게 인증을 할게. 그냥 그 전달보다만 무조건 빠져 있으면 되는 그래서 거야. 안 됐을 시엔 어떡할 거야? 뭐 어떡할까? 아, 그럼 여름 목표까지 총 목표는 얼마큼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급격한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 다 빠지면서 근손실로 오는 다이어트 하기 근데 지금 싫다니까? 오빠가 건강에 위협이 받았지? 간지망대가 지금 건강에 위협받았지? 그건 있어. 내가 지금 여름에 풀로 촬영을 쉬는 게 아니라 브이로그도 찍고 중간중간에 먹방도 뭐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는 못 빼는데 그 전달보다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게. 좋아. 어, 진짜로. 공약은? 응? 그게 공략이야? 벌칙은? 벌칙? 아니,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빼고 실패했을 때 벌칙은 그거야. 뭐? 혹독한 질타를 받을게, 댓글로. 진짜. 그날은 흥삼이, 똥땡이, 뭐 해도 진짜 댓글 삭제 없다. 진짜로. 급격하게 살 빼도 건강이 안 좋은데 근손실 온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 작업이 안돼 작업이 아 이거 치팅데이 해야겠다 치팅데이 너무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대사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또 정체기 온다 보면 한 먹어줘야 된다 먹어줘야 된다 예 와. 아. 아니, 운동 쉬는 거 아니야? 말하는 거는 어느 시간이 얼마 안 똑같을 거야. 10시를 다 늘려야 하는 거 같다. 왜 그걸 모르고 그 존심이 왜 상하냐고. 이게 뭔 존심이야? 근데 얘는 2시 반이면. 자기 해보라고 생각해보네.
준비가 되니까. 제가 근데 원래 어느 동네를 가든지 일단은 국밥집을 한번 싹 돕니다. 그 동네에 있는 국밥집을. 그래서 제일 맛있는 데를 한 군데 찾아서 거기만 이제 계속 가는데, 여기서는 이 국밥집만 제가 진짜 계속 갑니다. 진짜. 근데 여자친구는 입에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입에 맞으면 되니까. 예. 고기가 진짜 많아. 거기다가 이런 머리 고기, 내장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 입엔 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순대국밥이라든지 이런 좀 이런 걸 먹으면 입이 좀 텁텁하고 해가지고 항상 이거 입가심으로 약간 달달한 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이런 게 진짜 땡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왕 치팅하기로 했는 거, 진짜 제가 단 거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오늘 하루 정도야 뭐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브렐레 코코넛. 응? 이건 뭐야? 피스타치오.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아마 우유 크림인 것 같아. 우유 크림 두 개 샀으니까 일단은 여자친구 거. 이게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건데, 이게 피스타치오가, 이게 저도 제일 맛있는데 항상 이 피스타치오랑 몇 개가 이제 늦게 가면은 항상 품절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운이 좋게도 이게 다 있었다는 점.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4개를 사왔는데 피스타치오를 제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타치오 잼. 코코넛! 코코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다음으로 크림 브렐레? 약간 이 겉에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예,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우유. 예, 우유 도넛인데, 요게 원래 이런 포장재 있었나? 쏙 나옵니다. 쏙.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쩌지? 아이고야 너.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 돼. 운동해야겠다.
운동가 나서 그런가? 너무 배고픈데. 안 되겠다. 피자 시켜야겠다. 그래도 제가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흑미도우로 내는 거 시켰습니다. 예, 양심은 있어가지고. 역시 운동하고 먹으니까 꿀맛입니다. 운동 목적이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양심이 찔려가지고 새벽까지 참고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진짜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시켰는데 피자집이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도 피자집은 치킨집보다 좀 더 오래 하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피자집에서는 못 시켰지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자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가? 괜찮네요. 먹을만합니다. 예. 지금 솔직히 뭘 먹어도 맛있지. 다이어트를 제가 계속 진짜 많이 했는데 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유지하는 거. 진짜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번 다이어트에서는 너무 막 그렇게 짧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많이 빼는 것보다는 먹방을 찍으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먹방 아닐 때 식단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보면서 길게 갈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진짜 다시는 안 찔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요. 뭐 정신 승리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닭가슴살만 먹고 막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빼도 다시 먹방 시작하면 다시 다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먹으면서 많이는 안 빼더라도 한 달에 1kg, 2k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엔 장기전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름에는 더우니까 미리 찍어놓고 전 다이어트하고 부모님께서 이제 좀 쉬고 하시는데 좋아하세요. 예, 여름에 이제 덥고 힘들고 한데 뭐 이렇게 뭐 두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남짓? 물론 중간중간 촬영할 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너무 고맙게 여자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적당히 이제 쉬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예, 촬영하시고 저도 이제 살도 좀 빼고 하고 해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게 또 브이로그를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저는 브이로그 처음에 조회수 한 5만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10만도 나오고 15만도 나오고 20만도 나오고 막 그 이상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께서 이게 또 먹방이 아니라 이렇게 브이로그인데 그걸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생각했던 거 이상입니다. 방금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졌는데 브이로그는 이게 좋아. 먹방할 때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못 키거든요. 소리 때문에. 근데 브이로그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 에어컨도 키고 하고 장점이 많다. 거의 다 먹으니까 불현듯 약간 불안해지는데 뭐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잘 먹었다. 0.1 늘었어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